K-POP 쇼크입니다. 방탄소년단이 NPR 방송에서 공연을 한 곳이 세트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매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엄청난 화제라고 합니다. 방탄소년단은 9월 21일 미국 최대의 공영방송 NPR의 인기 프로그램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에 출연하였는데요. 이 공연에서 방탄소년단은 밴드와 함께 다이너마이트, 세이브 미, 봄날 등을 라이브로 열창해서 미국 음악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. 이날 방송에서 방탄소년단은 예전의 LP 레코드와 턴테이블로 가득 찬 세트처럼 보이는 장소에서 멋진 공연을 선보였는데요. 그런데 이날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한 곳이 세트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매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. 방탄소년단이 이날 NPR의 타임데스크 콘서트 공연을 한 장소는 서울 이태원에 있는 비닐 앤 플라스틱이라는 음반 매장이라고 합니다. 비닐 앤 플라스틱은 1만 종 이상의 LP 레코드와 CD를 갖추고 있는 대형 매장으로 직접 음악을 듣고 만들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이라고 하네요. 비닐 앤 플라스틱에서는 음악 팬들이 편하게 커피를 마시면서 직접 턴테이블로 음악을 들으며 LP 레코드와 CD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 음반 매장은 디스코가 전 세계를 휩쓸던 7, 80년대의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레트로 스타일의 실내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. 방탄소년단의 NPR 공연 장소가 실제 음반 매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에 이 매장에는 전 세계 팬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지금까지 K-POP 쇼크였습니다.